입에 달면 몸에 쓰다는 말이 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설탕을 줄이면 나타나는 우리 몸의 7가지 과학적 의학적 변화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더 젊어진다.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설탕을 많이 섭취할 경우 주름이 생겨 피부 탄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한다. 2. 건망증 해소. UCLA 연구진에 따르면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뇌기능에 손상을 입히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설탕을 확 줄여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피부가 좋아진다. 탄산음료나 과자 등에 다량 함유된 설탕이 여드름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밝아지며 트러블 등이 줄어들게 된다. 4. 체중이 줄어든다. 설탕은 다이어트 최대의 적이다. 가령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들에는 보통 25에서 40g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설탕의 하루 1일 권장량을 초과하고도 남는 양이다. 이런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5.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혈관 학자 제임스 디니콜 안토니오에 따르면 설탕은 고혈압 관련 질환 및 심혈관 대사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실제로 평균보다 25% 이상 설탕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수면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과 포화지방은 숙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뿐 아니라 면역력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과한 설탕 섭취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7.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나쁠 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만큼 쉽게 짜증과 변덕을 느끼게 된다. 이는 설탕이 간접적으로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설탕을 줄이면 오히려 이런 감정 기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게 된다.